선배님들이랑 같이 사는 것만 해도 큰 영광이고요. 앞으로 좀 더 이제 갭 차이가 많이 나는데 10대에서 50대까지 같이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일단 저는 계획이 없던 결혼, 임신, 출산, 육아를 겪으면서 일단 다시 춤출 수 있음 에 감사하고 행복이고 신비로우면서요. 개인적인 사담이었고요. 오늘의 행사를 통해서는 저한테 여지없이 또 한 번의 목표와 과제와 영감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너무 재밌었고요. 일단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박효 님, 지웅 님, 우현주 님은 저의 이제 선배 멘토이셨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이렇게 모일 수 있도록 해주신 오버랜드 우리 후배 먼저 후배 저는 정말 감사하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정말로 이렇게 딱 오늘 보니까 너무나 분위기 좋고 자기가 추는 스타일 이렇게 이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자기가 추는 내 스타일의 춤을 믿고서 끝까지 재밌게 춤추시면은 아마 정말로 그걸 보상을 받을 날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뭐야? 오늘 보니까 진짜 실력이 몇 많이 늘어갔고 스스로 위기감이 느껴져요. 다른 건 모르겠고요. 다른 건 뭐 다들 너무 잘하니까 아까 밖에 나가서 봤을 때 다들 표정이 너무 밝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하우스구나. 하우스가 가지고 있는 제일 큰 의미 아시죠? 다들 피스 하면서 하우스 하우스 합시다. 네, 안녕하세요. 박효입니다. 일단 먼저 저와 같이 함께 하우스를 시작했던 친구들이랑 동생들 그리고 형님분들이랑 같이 또 모여있어서 너무 좋고요. 기분이 오늘 이렇게 자리 마련해 주신 하우스 댄서 퓨처 저기 오버레이즈한테도 감사의 말씀 전하고 싶고 그리고 오늘 또 또 새로운 어린 친구들을 또 새로 보게 돼서 너무 좋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더욱더 열심히 다 같이 함께 재밌게 해나갑시다. 네. 에? 아, 네, 저기, 저 딸, 아니, 저기, 지금도 안 되죠. 네, 더그룹으로 대표하는 그룹 케이라고 합니다. 아까 이제 형님, 누님들께서 다 말씀하신 것처럼 좀 밝은 모습이 너무 보기 좋습니다. 그러니까 행사장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밝은 모습을 진짜 처음 보는 것 같거든요. 다들 즐기고 있는 것 같고 지금처럼 앞으로도 계속 즐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안녕하세요.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제가 하우스 시작한 이래로 가장 많은 참가 인원을 봤던 하루인 것 같습니다. 네. 너무 굉장히 개인적으로 복구적으로 생각하고 앞으로도 저희가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얻어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또한 이제 여러분들의 저보다 조금 이제 늦게 시작하신 분들의 성장이 굉장히 이게 재밌게 바라보고 있는데 제가 조금 약간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일본에서도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우스가 스튜디오 댄스가 되고 있대요. 예, 좀 저는 개인적으로는 하우스는 클럽과 디제잉 음악이 중심인 굉장히 문화 친화적인 장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게 너무 행복하고 또 이런 원동력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쨌든 많은 분들이 좀 더 이제
어떤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클럽 또는 이런 문화적인 어떤 행사에서 더 많이 뵐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거울 말고 음악과 친구들과 동료들과 함께 하시면서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좋은 말씀을 드렸어요. 아, 채널 언더 그라운드까지 외쳐도 나오고 있죠? 그래서 즐겨주시고 그 전날이 5월 4일이면 어른이날 있잖아요. 5월 4일에는 그죠? 그것도 많이 찾아주세요. 일곱 분께서 인터뷰를 하시는데 한 번도 겹치는 내용을 말씀을 안 해주셨어요.